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금요일 매일신문 뉴스입니다. 평생을 인종차별 철폐와 민주화를 위해 힘썼던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이 향년 95세로 타계했습니다. 제콥 주마 남아공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그가 평화 속에 잠들었다며 남아공에 위대한 아들을 잃었다고 만델라 전 대통령의 사망 소식을 전했습니다. 만델라 전 대통령은 지병인 폐감염증 재발로 지난 6월 병원에 입원했다 9월 퇴원했으나 자택에서 계속 의료진의 진료를 받아왔습니다. 만델라 전 대통령은 인종차별 정책에 맞서 싸우고 정의 구현에 이바지한 공로로 1993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김장 문화가 유네스코가 선정하는 인류 무형유산에 등재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올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린 유네스코 제8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김장 문화의 인류 무형유산 등재가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아리랑과 판소리 등을 비롯해 모두 16건의 인류 무형유산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이번 등재 결정 과정에서 24개 정부 간 위원국들은 김장이 한국인들의 나눔과 공동체 문화를 상징하는 것은 물론 정체성과 소속감을 부여한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심사소위원회는 김장 문화가 가족과 이웃이 함께 김치를 담그고 나누면서 소통하는 무형유산이라며 등재 공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국민대통합위원회가 간담회를 열고 경북지역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는 5일 대구 엑스코에서 한광호 국민대통합위원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여론지도층 인사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통합 경북지역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국민대통합 경상북도가 앞장서겠습니다를 주제로 위원회 소개, 정책 설명, 지역 사례 발표, 토의 및 건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한 위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사회적 기업으로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1산업을 방문해 장애인의 자립 현장을 살펴보고 장애인의 애환을 들었습니다. 또한 정책 설명을 통해 우리나라가 이뤄온 통합의 역사를 설명하고 현재 우리 사회의 각종 갈등을 국민 대통합의 관점에서 슬기롭게 극복해 새로운 통일 시대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지역 각 산업 현장에서 최고 기술을 보유한 달구벌 명인 5명이 선정됐습니다. 대구시는 올해 처음으로 지역 산업의 생산 현장에 종사하면서 최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5명의 장인을 발굴해 달구벌 명인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명인은 도자기 공예 직종 권영길 명인, 패션 디자인 직종 권오탁 명인, 한복 직종 김영희 명인, 요리 직종 장운택 명인, 자동차 정비 직종 박영수 명인 등입니다. 대구시는 선정된 5명에게 명인 인증패 등을 수여하고 2018년까지 5년간 매월 50만 원씩의 기술 장려금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남성 흡연자 절반 이상은 1년 안에 담배를 끊을 의사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실제 행동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활습관병연구센터가 성인 남성 흡연자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흡연자 96%는 하루 평균 16.8개피씩 담배를 피웠습니다. 조사 대상 흡연자의 51%는 1년 안에 금연할 의향은 있었지만 금연 시도 횟수는 3에서 4회로 적었습니다. 소득 수준별 평균 금연 시도 횟수를 보면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는 3.2회, 2분위 4.2회, 3분위와 고소득층인 4분위는 4.1회였습니다. 연구진은 금연 의지는 높지만 실제 행동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추론된다면서 금연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미세먼지 농도가 많이 옅어져서 일상생활하기 지장 없겠습니다. 대구 경부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12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매일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